자. 포식 5장. 수비 4장. 강타 1장. 전경기 그릇. 전경기 어딨냐? 가나다라 바바사, 자. 이쪽. 노래하는 그릇. 전경기로 체력 올려야 되니까 일반 몹 많이 보고 엘리트도 클리어하기 위해서 가야겠다. 이도류 불격 부캐 파워카드 위주로 넣자. 혈류 PP. 근데 둘다살 수가 없다. 5만원은 안 넘지 않을까요? 타락 떴다. 가지. 가지가 나를 부른다. 분노 하나 넣어놓을까? 클로스라인 천둥 난타 드롭킥. 드롭킥 나왔다. 혈류 광란 어둠의 봉. 하나 남아있지? 보실. 아이고, 딸기까지. 갓갓파는 좀 나중에 넣자. 아이고, 음식이 3개나 있네. 근데 도중에 죽으면 빵은 아니야. 사망각. 체력이 하도 돼지라 웬만해선 안 죽을 것 같긴 한데. 아, 분노 왜 이렇게 많아? 진정해. 분노 조절 장애 아이언클래드. 버섯 먹는 아이언 클래드. 짱적.
안녕하세요. 아귀 저금통. 아이씨, 아, 뭐, 아니, 이거 너무 과학적인데. 아이 먹어 그냥 바로 왔었다. 생각해보니까 여기도 여러 마리 먹을 수 있네. 아이 네 마리 포식을 어떻게 해요? 나 뒤진다 그러다가. 아이 킹론 수상 가능하긴 한데. 일단 하나 실패했고. 리트라고 쇼? 아이 각은 봐야죠. 안 되더라도. 분노 하드 캐리 다 썼네. 보시 분노 조절 잘해. 재물 거의 페널티 없겠다. 아닌가? 그래도 재물은 아픈가? 연사 놓고 연사 드롭킥 무한대 굴려버릴까? 저일 괜찮겠다. 탱. 일반 몹 많이 보는 루트로 가죠. 전경기로 체력 채우게. 여기 일반 몹 맞네. 닥치기 부칼, 부칼. 일단 드롭킥으로 생각하고 있자. 아 분노 쓰면 되는데 분노 조절 못했네. 야, 너무 많이 맞는데. 야, 물론 이렇게 맞아도
체력이 이미 아클 기본 체력을 넘어섰지만 한계 돌파 나왔다. 두 번째 플랜 한계 돌파. 너무 많이 와서 안 되겠다. 썩은 거 먹는다. 불주야까지 들어갔으면 이제 드롭킥으로 와 체력 깎이는 거 봐. 성직자의 힘을 드러냈습니다. 하는 거 보소. 거의 한 명 분 차는데 0.8 사일런트. 과일 주스까지. 그냥 깔끔하게 전장 하나 넣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다. 강타 때릴 거야. 다리 참. 아니야, 체력이 이렇게 높은데 뭔. 저주 안 먹는 게 낫겠지. 망했다. 어차피 다음에 나오는 유물이 저기 있던 유물이기 때문에
아우, 개 아파. 난관 영절. 아니, 카드를 이렇게 많이 보는데 덱빌딩이 안 되네. 단계돌파 1.0 사일런트. 체력 벌써 241 찍었어? 이것도 보스까지 가면은 돌겠네 이거. 네, 또 보스 앞에서 사야 되잖아 이러면. 노바늘이 날 포시가 더 나서 엥 5장이면 충분하잖아. 그만 넣어. 빨리 저거나 나오지. 이도류가 나오든가 아니면 드롭킥이 나오든가. 당섬이 더 낫긴 하겠는데. 무감각 지금은 쓰기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산막에서 진짜 무감각이라도 써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면 그냥 체력 몰빵 해야 되나? 이막 끝에 와서 드디어 성공했네. 아이, 포시 그만 주고. 그만 줘. 엑, 잼 돌아다. 이번엔 룸피 각이네요. 룸피 있으면 이제 한계 돌파, 드롭킥 다 좋다. 거기다가 전투 장비까지. 룬 꾀라미들.
룬 괴람이든 저희 가야되고 일반문 많이 보고 단계 돌파. 재생 포션. 지금 재생 포션보다 피 포션이 더 많이 차네. 아, 피 포션도 리워크 됐다고 들었는데 아직 효과 한 번도 못 봤네. 아이고 이런. 확실히 얘가 화상 넣는 거 애박이긴 하다. 아아 이런. 아 그냥 조폐일걸. 네, 조폐스는 잡았거든. 아 전투 최면 넣어놓을걸. 네, 뭐 안 넣어도 상관없겠는데. 룬 피라미드니까 초반에 뽑아놓는 용도로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얘 탄성이라서 한참 때려야 되는데. 똥분기. 똥분기 데미지 세긴 하겠다. 벌레 세 마리 먹었어. 아씨, 멤버십이 왜 나와? 일단 800골드 있으니까 사고. 아 염주 사지 말걸.
어차피 물음표 없지. 있네, 맞네. 아, 진짜. 아, 염주 사지 말걸. 이거, 염주 사지 말자. 아. 염주보다 일반 몹 나오는 게 이득인데. 드롭킥 돌려야 되니까 뭐 집어야 되는데. 수비? 분노? 분노는 당장 쓸 일이 있지 않을까? 아, 분노 지우자. 아이, 분노 고생 많았다. 능숙 넣고 능숙 드롭킥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심장에서 방어도 써야 되니까. 하긴 뭐 심장은 한 돌을 때리면 될것 같긴 한데. 진화 굳이요. 룬 괴라미드도 있고. 아, 강타, 아, 강타 안 썼어. 아. 잠깐만, 왜 이렇게 세? 잠깐만. 백년 퍼즐, 재생 포션 더블. 짱시병이다. 킹시병. 펩시병. 아니, 나 체력 진짜 많은데 왜 이렇게 없어 보이지, 체력이? 아, 반피네. 지금 이 사일런트 정도 되는데. 위험했다. 반피밖에 없네. 아, 심장 가려면 열어야 돼. 룬십이었지. 아니, 체력 300 넘어야 발동하는 유물이 어딨어? 이게 유물이야? 아니, 어떻게 체력을 300을 넘겨요? 쓰레기 유물이네 이거. 체력 300을 넘기면 1코스트를 주는 유물이다. 삐숑뿌숑. 와플 며칠이야. 징끈. 징끈 넣을까? 아니, 괜히 불주사 늦게 나와서 안 좋은 거 아니야?
상란. 아니, 이거 돈 때문에 왔던 길 못 고르겠어. 1700원인데 이거 체력을 67배 보갑니다. 아, 이불이 맵한데 진짜. 선저주 너무 많다. 이거 은근히 골 때리네. 이사회생 떴다. 저 망할 몸부림 다 태울 수 있는데. 심장 때도 기사회생 유용할 뻔해요. 진짜 됐다. 아, 여사 스택 지금까지 쌓인 거야. 아, 저렇게 쌓인 줄 몰랐네. 아이, 펜터 꼴랑 25힐밖에 안 돼. 이거 못 써먹겠구만. 체력 10%도 안 차네. 야, 자면 104힐 되는데 25힐 해준다고? 와, 치킨 파티. 육강력 만나면 기절하겠다. 어차피 1패 때는 체력 못 빨아먹고. 으아! 아, 못했어. 단타 잡은 거.
심장 카드 안 올리고 잡겠네. 치킨 파티. 이거 그냥 먹을까? 더 좋은 포션 사가자. 상점에서. 아까 원턴 킬 당한 핑핑이 아니신가? 아, 한계 돌파 남겨놓을 거야. 너무 호구로 보고 있었네. 실사 기사 회생 쓰려고 했는데 보니까 능숙이 끼어있네. 한 개 14딜이니까 어차피 못 잡지. 넘겨야겠다. 세상에. 네, 무적이구만 이 정도면. 한돌 강화할걸. 아니 뭐 근데 어떻게든 잡으니까. 재물 신성 짱성 살까? 재물이 낫겠죠. 체력이 365인데 재물 써봤자. 뭐야, 열차 태웠어? 헐. 생각 없이 했구만.
못 잡진 않네요. 체력이 많으니까 뭔 짓을 해도 잡긴 잡네. 진하다 진하. 무감각 봐라. 어포? 어포가 낫겠지. 한 돌도 태워도 상관없고. 기사 생가자. 아이 능숙한 거 안 돼 있네. 아이 맞아도 돼. 심장이 아픈 만큼 나도 아파야지. 그러면은 네, 능숙 쓰는 게 의미가 없네. 아니 아직도 160이나 나왔어. 아니 이렇게 그냥 다 맞아줬는데 하나 더 맞고 갈까? 시원. 379. 세상에. 심장색 딜 그거밖에 못하냐. 이게 몇 사일런트야? 펜터그래프 25힐이 이렇게 가짜나 보일 줄은 몰랐네요. 25힐 2힐. 야 2힐이면은 1%도 안 차네. 딸기. 세상에. 오리아르쿤.